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면서 내가 겪은 제일 돈 아깝다고 느꼈던 순간 17가지! 어떤 순간이 돈이 아깝다고 느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비 오는 날 급하게 산 우산. 가방이 항상 우산 3단 접어지는 거 있잖아요. 넣고 다니기 때문에. 아, 매일요? 네. 따로 샀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공감돼요. 진짜 집에 저 우산 부자예요. 그래요? 네. 맨날 볼 때마다 아까워요. 두 번째. 버스 놓치고 탄 택시. 저는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지하철보다 느릴 때. 그럴 때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내가 탄 거잖아. 너무 그래도 돈 아깝죠. 저는 택시 타는 경우에 야간에 할증 붙으면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아깝죠. 세 번째. 반송되는 택배비. 택배를 시켰는데 뭔가 뭐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면 반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 5,000원 줘야 될 거예요. 네. 그 돈도 저는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번째. 벌금. 벌금 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동네에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가 되게 짧아가지고 신호등 없는 그런 횡단보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거기를 그냥 요태 거기서 그렇게 다녔으니까 막 거기를 이렇게 뛰어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쫓아가지고 무단횡단이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한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됐었어요. 다섯 번째. 세차 다음날 비 올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공감할 텐데 분명히 예보에는 비가 안 왔는데 내가 꼭 세차를 하면은 비가 와. 진짜 짜증나. 굉장히 그쵸. 돈 아깝고. 여섯 번째. 제 가격 다 주고 산 제품. 꼭 내가 사고 난 다음 날에 20% 30% 세일을 하더라고. 너무 하나. 맞아요. 일곱 번째. 은행 수수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한 1,000원 가까이 될 거예요. 수수료가. 네. 1,200원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뭐 뽑기만 해도 수수료가 붙으니까 아깝죠. 여덟 번째. 라이터 살 때. 저는 뭐 담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흡연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라이터가 없으면 그게 굉장히 돈 주고 다시 살려고 할 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아홉 번째. 식당 갔는데 심하게 맛이 없을 때. 식당 갔는데 맛이 없으면은 저도 느끼는 건데 돈이 아까워요. 맞아 진짜. 그리고 서비스가 좋지 못하면은 그것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열 번째, 주차비. 주차비도 굉장히 아깝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2,000원, 3,000원 한 시간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무시 못하거든요. 맞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주차비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열한 번째, 게임 현질. 게임 현질 해본 적 있나요? 없죠. 게임 자체를 별로 안 해요. 저는 예전에 모바일 게임 한번 했을 때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내가 왜 썼지? 맞아요. 이런 거. 12번째. 치킨, 족발 시킬 때 배달료. 주변에 물어보면은 배달료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뭐 예를 들어 19,000원짜리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료가 붙어버리면 막 22,000원, 21,000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단위가 바뀌어버리니까 더 아까운 느낌? 13번째. 성수기 숙박료. 여름철에 가족들이랑 뭐 친척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보면은 숙박료가 진짜 많이 2배, 3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너무 아까운데 어떡해요. 그쵸. 14번째.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그때 그 당시에는 뭐 힘든 사정 있고 그러니까 빌려주더라도 이게 또 빌려준 사람들이 다리를 못 뻗고 자잖아요. 15번째. 병원 처방전. 이 영상을 만들려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라이터와 더불어서 이 처방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약국에서 그냥 약을 지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처방금 받으면 한 3-4천원은 들어가니까 이걸 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6번째. 보험료. 내가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건강하고 안 다치면 보험료가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17번째, 스마트폰 가격. 그런 말이 있죠. 제 돈 주고 사면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한 두세 달 있으면은 뭐 3분의 2 가격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싼 것 같다. 저는 지금 이 17가지 중에 느껴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 또 돈이 아깝네요.
앞서 나온 17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아깝다고 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